귀찮은데 날 먹이나 가자. 날먹 확률 얼마 안 되네. 주의끼. 뱀. 아, 뱀 너무 싫다. 밀제 포션. 레이저 포인터. 그래서 상점 갈까 무릎표 갈까. 상점 가면은 좀 돈 아까운데 확실하게 날먹이 되고, 네, 무릎표를 가면 이제 날먹 실패 확률이 있음. 황날. 아 근데 돈도 100원밖에 없는데 상점.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 첩탑은 믿을 수 없지. 킹선 가슬기. 이걸 쪼네. 수리검. 수리검 나왔으면은 눈할 킥이 쓴다. 레포 눈할 수리검. 아이 증폭. 야 뭐야 이거 증폭 꺼져. 내 덱에서 꺼져. 아, 잠깐만, 야 이거 왜 먹었냐? 내 엔트로피 포션. 안타깝다. 아, 술 땡긴다. 빨리 토요일 저녁 됐으면 좋겠다. 반복 평형 냉정함. 안주 뭐하지? 안주 추천받습니다. 추천 안 준다고요? 닭껍질은 좀. 아예 뭐 물론 개인 취향은 존중하지만 닭껍질을 튀김을 왜 굳이. 아예 뭐 개인 취향이지. 네, 맛있게 드세요. 술요? 소맥. 소맥합니다. 긁어내기 번개고체. 긁어구체. 튀기면 다 맛있으니까 닭껍질 튀김도 맛있겠지. 튀김이 맛있는 거지 껍질이 맛있는 게 아니야. 번개구체 긁어내기. 레포 눈할 생각하면 긁어내기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윈 모드즈로 실행하셨습니까 선생님? 번개구체 넣을까? 근데 이거 그냥 수리검 보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곱창? 아 안주 잘 알. 제 머리털이요. 국물 있는 안주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근데 국물 있는 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주정 부리다가 쏟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현자 타임 오면서 술다 깨고 굉장히 슬퍼지지. 저 초밥 3트 했는데 다 빻고 먹었어요. 그래서 배달 안 해주더라. 왜안 해주지? 블랙리스트인가? 배달인데 어떻게 신상을 부려요? 아, 뭐, 나 리뷰 안 남겨서 그런가? 거 리뷰 좀안 남길 수도 있지. 헐러그램. 레포, 볼로, 레포, 휩쓸기, 비맥. 첨탑의 배달원이면 물류혁명 아니냐? 생쥐로 배달을 하다니. 어예, 육강령 퍼펙트 흐접색. 아이, 못 버그네. 핵분열. 에, 뭐야 이거? 타격 내장 다 지웠어? 언제 다 지웠지? 3장이 나올까? 2장 지우 말까? 수비는 도움이 안 돼. 다 지워버려야지. 딴딴딴딴 따다단딴딴딴딴 딴딴딴 증폭 정령밥. 증폭은 훌륭한 정령밥이죠. 아야. 나 죽는다. 고구마한테 죽는다. 썩은 고구마. 이 게임 하다 보면은 대체 어떻게 해야. 아니, 이렇게 게임이 버즈 같은데 어떻게 이기는 거야? 약간 요 생각이 좀 가끔씩, 아니, 자주 들어요. 아니, 게임 어떻게 이기는 거지? 약간 요 생각이 맨날 드는데. 디펙트라서 그런가? 철가수리, 용의 장치. 야구공 나올 것 같은데 용의 장치 들고 가기에는 수비가 너무 모자라겠지?
비암식물. 비암식물. 14힐 에너자이저. 불카는 웬만하면은 진짜 웬만하면 넣는게 와 서순했다. 끔찍하고 끔찍한 서순을 보내고 싶나? 죽어 임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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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백부장 들고 있는 거 추파춥스처럼 보인다. 죽어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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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 냉정함 찍기. 냉정함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언제쯤 밀업진 탈출하나? 아까 네코로미 먹고 이 코스트 공격 카드 없이 죽은 거 생각이 나네. 퍼포션 먹어야 될까? 안 먹어도 잡지 않을까? 아, 체자. 실력? 실력? 어, 예. 이 정도 에임 충분히 가능. 기도 매트. 이야, 증폭자가 소리. 개쩐다. 역시. 오한 기계학습. 기계학습 너무 구린 것 같은데. 뭐 증폭 기계학습이라도 할까? 수리검 빨리 보면 그만큼 빨리 세지기는 하는데. 파이브 핫. 일단 덱에서 어떻게 파워가 세질 거냐 요거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수리검 있는 거는 좋은데 수리검이 다 해결해 주지도 못할 거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2열 전기 들어가는 거 무서워. 이것도 증폭사가 수리되겠는데? 야, 대박. 저놈의 몸에 생기가 들어온다. 풀피됐다. 미쳤다, 미쳤어. 상점 갈까, 불 볼까. 가면 있으니까 상점 가도 될 것 같은데. 룬 갓갓 면체. 심호흡 노려볼만한데. 상점에서 심호흡 뜨면 떡상. 아, 왜 이렇게 세? 뭐야, 왜 이렇게 세? 뭐야? 이게 나의 힘? 뭐임, 왜 이렇게 센? 아니,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세지? 뭐임? 아, 이게 15비안 뜨네. 컴파일 쓸까? 아, 이거 덱 돌리면 해시겐데. 휩쓸기, 냉정함 이렇게 돌릴까? 일단 지우자. 일단 하나 지워. 수비 카드가 지금 수비 수비 냉정함 홀로그램 이렇게 수비 수비 평형 홀로그램 이렇게 있구만. 수리건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파지직 지울까? 봐봐. 아. 4대 맞고. 아니네, 4대미 아니었어. 대기 얇으니까 정말 별거 아닌데도 세네요. 냉정함도 빨리 강화해주고 싶고. 일단 노날키기부터. 깊은 자상. 보스전에 파워포션 쓰고 여기서는 밀집포션 쓰고.
아, 밀집이네, 민초. 거의 다 잡았는데. 휴. 풀피 킹슬 간머니 혼돈 재활용 재활용 넣고 이제 회식의 순환덱으로 넘어갈까? 요거는 냉정함이 먼저지. 뭐 민첩만 있으면 알아서 이기겠죠 뭐. 이거 순환덱 되지 않나? 안 되려나? 뭐 지우지? 이중시장? 수비? 수비 지우자. 아, 1뎀 맞아서 투사가 사람 친다. 그러네, 기계였네. 아니, 기계는 좀 때려도 되지. 기계는 때려야 말을 듣지. 어서 생각했습니다. 나 저거 안 썼다. 평형 안 썼다. 평형 좀 썼나? 이게 평형을 쓰고 핸드가 잡혀 있어야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둘이 것만으로 먹고 살 수는 있네. 메아리의 영상 다중 시전에서 다중 넣고 저거 그 뭐냐 융합 이런 거 들어가면은 순환덱 될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도 해시계 믿고 순환덱 짤까? 근데 이 코스트로는 세번을 못 돌리잖아. 해시계 순환하려면은 코스트 늘릴 수단 더 필요한데. 두 장으로 해시계 이 스택 올리면은 순환이 안 되잖아. 걷어내기 같은 거 있으면은 해시계 순환이 되긴 되지. 걷어내기 냉정함이나 냉정함 뿔두 장이면은 순환이 되긴 되지. 나머지 재활용으로 태우면 되고. 그러면 차라리 덱더 늘리지 말까? 아니면 유타 순환하는 것도 될것 같고. 유타 있으면 이제 이중시전 강화해가지고 걷어내기만 들어와도 완성이고. 핵분열 유타 같은 것도 지금 가능하고. 유타가 제일 낫긴 하겠다. 수리검도 볼수 있다고. 초커는 미친 짓이고. 독고나 왕관인데. 왕관 집어도 냉정함 하나는 집을 수 있지 않을까? 냉정함 커먼 카드인데. 왕관 집고 냉정함 집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점 두 군데 가봅시다. 가면이기도 하고. 냉정함 사야 돼. 여기서 저거 재활용 강화하고. 아, 물음표 카드 있네. 그거 없냐? 없네. 짜가스루. 아, 왜 점프하고 그래? 당신은 점프하다 미끄러졌습니다. 당신의 뛰어난 테크닉으로 안전하게 착지하기. 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빙하. 아, 심호흡 나왔다. 세상에. 무한된다. 뭐지, 뭐지? FTL? FTL이 제일 쓸모 없을랜가? 근데, 한 바퀴, 그러니까 맨첫 바퀴 돌릴 때는 FTL 괜찮은데. FTL이 제일 구릴랜가? 증폭? 증폭은 재활용하면 1코스트라도 주는데, FTL은 1코스트도 안 줌. 물론 이제 첫 바퀴 돌릴 때, 맨 처음 덱한 바퀴 돌릴 때는 FTL이 좋은데. 번구 바이 아까. 번구는 또 근데 핵분열 보니까 첫 바퀴 돌리고 나면은 다 의미가 없어. 그냥 무한이 될것 같으면은 첫 바퀴 돌릴 때 도움이 안 되는 게 찍긴가? 찍기 재활용할 때 말고 필요 없지.
더 제거하자. 여기서 전천이나 심옵 찾아볼까? 예. 성급함 못쓸 거고. 발견 붕대 감기. 붕대 감기 필요 없지. 자가 소리 좀 보기니까. 아니, 전천 뽑았으면 이거 사비득임. 이제 다음 볼에서 저거냐 저거 심호흡 강화하고 죽지마. 증폭장을 수리해야 돼. 이팅 꼭 냉정함 심호흡 나왔으니까 필요 없겠지. 냉냉냉냉냉냉 하는 방법이 있고 냉심냉심냉심냉심냉심 하는 방법이 있는데 괜히 말리기만 하겠죠. 심호흡 나왔으니까 너무 될것 같아. 냉냉냉냉냉냉냉냉심냉심냉심 이거 나 게이트도 깰것 같긴 하다. 근데 일단 전쟁이다 말고는 필요 없지. 야 이거 맞겠는데? 아니네. 맞겠는데? 이런 느낌? 맞겠는데? 맞겠는데? 이중 시전 필요 없고. 겠는데. 근데 이거 지금 저거 상태 이상에 좀 약하긴 하다. 재활용을 강화해서 상태 이상 대비를 좀더 해야겠네요. 담배 때까지. 야, 잠깐만. 담배 때? 담배 때 나왔으면은 재활용 강화 하지 말까? 이게 담배가 나오네. 님들은 이런 거 피지 마세요. 나만 필 거니까. 아, 근데 확실히 제거하는데 한참 걸리는 문제는 있다, 아직까지. 다 지워야 이게 돌아가는데. 한참 걸려.
걔도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냉심냉심. 이제 유심유심. 아, 유심유심은 안 되는구나. 냉정함 섞어야 돼. 뭐 아무튼 무한은 된다. 뇌우 필요 없어. 제거가 먼저겠지. 아, 병건 아깝다. 제거랑 이제 저거 재활용 강화 요정도가 급한데, 재활용 강화가 급할지 잘 모르겠다. 번구랑 이별할까? 증폭 지웠는데 저거 나오는 거 아니야? 유타 강화도 할까 싶기도 하네요. 하! 낡은 동전. 야이! 장난해? 야! 상점 주인 내고 와. 냉심, 냉심. 우린 부자가 될 거야. 킹성 짱격. 제거나 하나 더 할까? 번구 이제 빨리 할까? 아, 재활용 강화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뭐 지금도 돌아갈 것 같으면 그냥 냅둘까? 이게 약간 이중시전이나 재활용 둘 중에 하나는 강화해야 코스트 벌기 편한데, 근데 지금 코스트 벌 수단이 해시기가 있을 것 같으면은 제거가 낫겠는데. 어차피 해시계로 코스트 걱정이 없을 것 같으면 준비 단계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예, 심호 없을 때마다 쌓입니다.
제거나 재활용 강화가 제일 급하긴 하겠다. 아, 제거가 제일 급하겠다, 이거. 보니까. 아, 데코라지 보니까. 제거가 제일 급하네. 딴게 지금 필요가 없네. 팀업이 핵심이고. 재활용으로 지워줘야. 제 내댁에 쓰레기 넣을 텐데. 쓰레기 같은 놈. 아, 실수했다. 아, 달팽이 나오면 졸라 귀찮을 것 같은데. 아, 그지 같은 게임. 재활용이 제일 급하고. 정말
쓰레기 같군. 제가 안 때릴 때 유타로 딜 보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되게 피곤하게 만드네. 유타로 수리건 보는 덱인데 이번 턴 쉬는 턴이죠. 다음 턴 어리석은 놈인가. 땀 흘리지 말 마. 핑핑이 땀. 2778이라고? 야, 왜 이렇게 세? 점프가. 담배나 피까? 담배 피거나 재활용 지우면 될것 같은데. 아니, 강화하면 될것 같은데. 지우면 안 되지. 재활용 강화 주긴 줘야 될것 같은데. 상태 이상 지우고 이러려면은 돌리전차? 그 12면체? 일단 제거부터 봅시다. 일단 제거부터 봅시다. 암전 지워도 되지. FTL 지울까? 재활용 강화했으니까 암전이 더 도움될 것 같은데. 에프티엘 자가수리 줄까? 자가수리는 근데 쓰면 지워지니까. 룬 피라미드를 사는 디펙트가 있다?
아, 루시비면서구나. 아니면 냉뿔 돌리로 냉뿔 살까? 냉뿔 복제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고동딜 더 쉽게 막으려면은. 와, 룬실비면서 샀다. 꺽. 와, 이걸 사는 놈이 있네. 상점 주인색 저거는 어디서 저딴 거 사왔어? 야이 젠장. 이거는 안 썩는 게 낫겠다. 어차피 보안이고. 퇴근 못하는 눈시리면서. 이제 이렇게 냉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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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덱 최종본이죠. 심옥은 이제 고동딜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냉정함으로 바뀌면서 그 문제도 해결이 된 것이다. 다중시전 있으면 이제 코스트 저세상 보낼 수 있는데 괜히 말리면 빡치니까. 아 진짜 드로우 다 어디가냐. 아우 헤븐. 아우 아우 쓰레기. 아이고 소세한 것입니다. 아유 이걸 퍼펙트 못하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똥캠이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11년 세서 이란에서 가다가 또 금방 퇴근하네. 와, 냉. 너무 허접한데, 심장. 상대가 안 되는구만. 아, 룬피 퇴근했는데 다시 불러냈네. 아, 룬들이 일이 다 끝났는데 퇴근을 하면 어떡하나. 왔어, 이거 좀 끝내고 가게. 근데 졸라 아무것도 아닌 일임. 없어도 되는 일임. 룬 10이면 제 1코스트 아무 쓸모 없는데 괜히 불러서 일 시킨 거임. 끔찍. 심장 허접쇠. 어? 달력으로 잡을까? 어떤 추억을 가져야 했는가? 아이 뭐야, 인성질하다가 늦어서. 인성질하다가 점프 놓쳤다. 조금만 더 심성이 고왔으면 점수 보너스 받았을 텐데 참 아쉽네요. 네, 뭐 그렇게 됐수다. 3503점. 1망 넘어갈 때만 해도 간당간당했는데 갑자기 떡상했네. 완넘까지 했어. 역시 압축을 해야지. 심호흡 뜬게 좋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냉정함이 하나 더 나오는 바람에 큰 도움은 안 됐다. 아니 근데 뭐 심호흡 없었으면은 힘들었을 거예요. 잘 나왔어. 전처도 딱 나왔고. 수고 램지.